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자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할 수 있다. 그렇죠? 참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은 몰랐다. 여러분 그 여기 이제 애통하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제가 미국을 가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때가 있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 하면 미국서 이제 그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앞자리에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가 탔어. 그 여놈이 이제 해서 뒷자리에 앉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 녀석이 하고 웃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게? 요즘 한국 애들도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게 벌써 50년, 50몇 년이 지난 때니까 그 당시 한국의 애들은 그렇게 하면 대부분 울었어요. 하고 울어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안 울어. 안 울고 반그시 울는다. 그럼 왜 우리 한국 애들은 울까? 한국 애들은 낯선 사람 쳐다보면서 벌써 뭐예요? 벌써 무서워. 네. 근데 이것들은 빤히 쳐다봐요. 참,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민족적 열등감을 좀 느꼈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기분 나빴던 데가 언제냐면, 어디를 갔는데, 미국 애들이 한 뭐, 12살, 13살 되는 애들이 뱀을 가지고 놀고 있어. 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다고 만져주고 있고. 이건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렇죠? 얘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고 모든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왜 이렇게 민족적으로 큰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그게 제가 기분도 나빴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성 한국 여성 여러분들이 사실상 뱀에 물려본 일도 없어. 그런데 뱀은 무조건 무서워. 무조건 질색이야. 그럼 얘들은 그걸 이쁘다고 갖고 논다. 그리고 주머니에 조그마한 뱀 주머니에 넣어서도 당기고 잘 때도 침대에서 같이 잔다고.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러고 있죠. 그렇죠? 벌써 그게 본능적인 조건 반사작용이야.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학자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연 유전하는가? 네, 유전하는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런 그런 걸 연구하면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게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아닌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과일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과일파리. 집에다가 과일을 사다가 오래 놔두면 그게 조그만 꼬만한 파리들이 생겨요. 맞죠? 얘들은 과일의 그 단맛을 좋아해. 그래서 그 과일파리들을 이렇게 확대경을 해서 확대해서 보면 꽤 이뻐요. 이렇게 생겼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연구 논문 제목인데, understanding은 이해, 그렇죠? 뭐를 이해하는 거? The genetic construction. genetic 하면 뭐예요? 유전적 이 말입니다. construction은 구조, 구성. 무엇의 유전적 구성? behavior. behavior란 것은 행동, 습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곤충들이나 동물들의 그 습성도 유전하느냐. 그게 유전자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 이 초파리를 가지고 해봤는데, 이 초파리의 그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교미하는 그 습성, 그 교미 행위가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살펴보니까 이 암컷이에요, 얘가. 얘는 수컷. 그렇죠. 이쁘죠? 색깔도. 그렇죠? 그런데 이 수컷이 여기에 지금 직진하고 있는 이 암컷과 교미를 하고 싶으면, 교미를 별로 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교미가 내가 너하고 교미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그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암컷이 직진하고 있을 때 이 암컷의 우측 몇 도 각도요? 45도 각도로 접근해야 돼. 좌측에서 45도로 해봐야 이 암컷은 전혀 그 수컷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수컷이 이 교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컷에게 나는 너와 교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암컷의 우측 45도 각도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수컷이 촥 우측 45도 각도로 접근을 하면, 이 암컷이 자동적으로, 어머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수컷이, 나한테 생각이 있구나.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암컷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이 암컷이 어머 이걸 알았어. 그래서 암컷이 이걸 알아채며 채고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예? 모른 척 합니다.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알면서도 전혀 자기는 감지 못한 것처럼 그대로 직진. 그러면 수컷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암컷이 자기 앞을 지나서 탁 지나 완전히 지나가기 직전에 요 부위에 암컷의 날개를 어떻게 살짝 건드릴 것. 살짝. 그러면 암컷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중지. 예. 정지합니다. 예. 정지를 딱 하면 이 수컷은 즉시 암컷의 가슴 레벨로 위치를 옮겨가지고 반드시 우편 날개를 진동을 시켜서 노래를 불러야 된대. 무슨 노래를 부를까? 뭐, 이 초파리들은 이제 이명일 씨 그치, 목소리가 없으니까. 이 뭐, 날개로밖에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재밌겠죠. 이 세상에 둘러온 넌 내 여인아 이렇게 한다. 더 가면 암컷이 탁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협조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꽁무니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시켜. 그 이거는 풍기문란이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 요렇게 하는 것이 요렇게 하는 것이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에요? 안 배웠어. 안 배우고 하는 것을 본능이라 그럽니다. 모든 본능은 유전자 입력된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도 배운 일 없어. 자, 그래서 아 이런 행동도 유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전자에 입력이 되다는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교미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 본능적 행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서워한다. 뱀을 무서워한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런 것도 민족적으로 유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백인 사회에서는 그런 유전이 없어.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 예. 네. 뜻에 반응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뱀을 무서워하게 됐을까? 무슨 뜻 때문에? 그, 우리 선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예. 네. 어떤 뜻을 범민족적으로 받았기에 범민족적으로 여성들이 범여성들이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뱀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어떤 뭐예요?
예, 네, 그런 그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무서워! 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뱀은 무서워. 그런데 이런 것이 유전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 지가 고양이 무서운 거를 유전받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쥐새끼들 다 잡아먹히게. 저 고양이인가? 고양이는 무서운 건가? 모르면 다 잡아먹히지, 뭐. 고양이를 딱 만나면 본능적으로 무서워. 그리고 본능적으로 토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들이 모래 구덩이를 파고, 이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 그래서, 알을 낳고, 이제 가요. 근데 거북이들이 그 알 낳는 장소가 같아요. 네. 알 낳을 때 되면 매년 어디 와서 낳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낳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네. 그런 걸 보면 그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네. 왜? 거북이 지가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까요, 모를까? 모르죠. 예. 그래서, 천 몇백 키로, 이천 키로를, 거북이가 다 헤엄쳐서, 이동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 거북이는, 자기 태어난 곳에 와서도, 이곳이 자기가 태어난 데라고, 뭐예요? 기억 못하죠. 왜? 거북이 새끼 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파도를 뛰어가버렸는데, 여기가 잘 봐놓고 내가 나중에 커서 다시 알 낳고 싶을 때 여기로 와야지. 아니거든. 그건 누구만 아는 사실이요?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요. 네. 자, 근데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50일 만에 새끼 거북이가 돼가지고, 바다라는 데를 가본 일도 없어. 근데 얘 요것들은 바다로 가. 바다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왜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데 일제히 모든 요 새끼 거북이들이 어떻게? 바다로 가요. 가서, 가면, 그게 이제, 바다 속에 이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상어들이 있어. 그런데 그 상어가 없으면 거북이 새끼들 차차차 헤엄치고 가는데 그 상어가 딱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그 상어를 본 일도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해서 손발 다 집어넣고 꼬랑지도 집어넣고 모가지도 집어넣고 나무 토막처럼 동실동실 뜨고 떠 있으면 이 상어들 지나가 버려. 나무 토막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어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다 세웠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거를 두려워하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왜 거북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뱀을 그렇게 한국 여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어떤 이유를 여러분이 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세대 뭐 한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뱀이 무서울 수 여자들에게 한국 여자들에게 뱀이 무서울 수밖에 없게 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뭘까요? 저는 기우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뭐예요? 귀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신에게 와이로 먹여야 되잖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희생제사야.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고. 우리 성경 바깥의 제사, 다른 제사들은 다 무슨 성제사라고? 뇌물성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그러면 다 신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뇌물을. 자, 그런데 무슨 뇌물을 제일 좋아할까? 우리 뭐 이 온 세계가 성상납을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여자를 바쳐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나이 든 여자는 별로 인기 없어. 나이가 젊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뻐야 돼. 그래서 어떤 이쁜 처녀가 그 주위에 소문이 났어. 너무너무 이쁘기로 소문이 났어. 그런데 기우제를 지낼 수밖에 됐어.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면 다 굶어주고 상남을 해야 돼. 재물을 누구로 해야 돼? 그 이쁘기로 소문한 그 어린 처녀가 재물로 바쳐진 거. 어디에? 뱀꿀이 있어. 그게 묶었어. 집어넣어. 그러니 뱀 그러면 온, 그렇죠? 온 그 소문이 이제 퍼지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그런 제사를 지낼 테니까. 그럼 뱀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그 이쁜 그 처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처녀라는 뭐예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뱀이 좋아. 엄마는 무서워. 그래서 그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잠 못 자는 처녀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그 뜻에 유전자가 변한다겠죠. 뱀은 무서워. 한 번도 물려본 일도 없으면서 뱀은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에 입력이 돼가. 기우제도 안 지내는 이 현대사회에서도 아직도 뱀에 대한 두려움은 유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위스에 그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했지만 그 스위스에 프로이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게 융은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어떤 민족적으로 부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당시에는 유전자를 몰라가지고 그냥 집단 무의식이라고만 발표를 했는데 그 무의식은 그
의식하지 못하는 본능이 무의식이거든. 그것은 그 본능은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 공포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예? 네? 왜? 네.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그럼 뉴 스타트 강의 아직도 잘 못 들은 거야. 예. 네. 예. 네.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떤 느낌,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행동, 습성들은 유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충,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대충, 상당히 논리적으로 증명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유전자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을 증명했느냐? 그건 못했어.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그거를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어. 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꽃향기들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동물들도 향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왜? 벌, 나비, 뭐, 개미, 뭐, 다 좋아해, 안 해? 예, 단내가 나면 그걸 다 모여요. 어. 누구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개미들까지 다 그 향기를 맡고 다 오는데, 예. 개, 뭐,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향기 좋다. 꽃이 여기 있네. 냄새 좀 맡아보자. 아, 좋다. 표정이 싹 바뀌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유전자 바뀌어져. 왜? 냄새가 아름다워. 좋아. 여러분, 뭐 누가 고양이 보고 이런 표정 좀 지어봐 그랬겠어요? 아니죠. 호랑이도 그 조그만 그 들꽃의 향기. 클로버 향기. 보세요. 얘는 하나 벌써 따가지고 어떻게? 향기 맡으려고 하나 땄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국화꽃. 아, 근데 이 꽃은, 이 꽃을 한국 이름이 수선화죠. 이거 별로 향기가 별로 없어. 근데 얘들은 맡을 수 있는 거야. 왜? 얘들은 코가 더 예민해. 우리가 맡으면 별로 향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양귀비 꽃인데, 양귀비 꽃도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들은 다, 우와! 아, 초롱만, 예? 아, 이 웃는 얼굴 좀 봤어. 응? 아, 아.
야구도 안 해, 그렇죠? 이야. 오, 이건 올빼미인데? 하, 도마뱀도 아니에. 아, 반다. 고슴도치. 우와. 아하하하. 자, 자, 동물들 확실히 향기를 알죠? 향기를 알고 또 향기를 즐기는 것은 본능이다. 이 말입니다. 본능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본능을 바꿀 수 있는가? 좋은 향기, 좋은 향기는 즐긴다. 좋은 향기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입력된 본능이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 본능이 바뀔 수 있는가? 그 말은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틀란타 그 에모리 의과대학이라는 꽤 괜찮은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 아틀란타는 봄 되면 꽃이 참 많이 피는 곳이에요. 참 봄에는 정말 이쁜 곳입니다. 벚꽃도 많이 피고 뭐 온갖 꽃이 많이 피어요. 그 아틀란타에서 흔한 꽃인데 도그우드라는 꽃인데 산 목련 비슷하면서도 그 이 하얀색 꽃이 피는데 참 이뻐요. 그런데 벚꽃에 향기가 있게 없게 잘 모르겠죠. 그런데 벚꽃 향기가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지만 참 은은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여러분 여기 오시면 벚꽃이 쫙 우리 저 앞마당에도 벚꽃이 쫙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 밖으로 탁 나가면 바로 벚꽃이 그냥 쫙 해서 굉장히 멋져. 그때 이제 향기가 참 좋아요. 특히 그 벚꽃 가지 꽃핀 가지 속에 얼굴 묻고 하면 아 그렇게 향기가 은은한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벚꽃 향기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향수 만들듯이. 그래서 장미 향수도 그다가 장미꽃, 다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벚꽃 향기를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쥐장에다가 착착 뿌려주면 쥐들이 아, 좋다. 그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쥐들도 벚꽃 향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구나. 아,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서 아주 막 전기 충격을 가하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무서운 소리를 내고 막 고양이 소리도 막 냥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요? 이 쥐들이 막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한 일주일 동안 탁 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시끄러운
소음, 고양이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벚꽃 향기만 어떻게 뿌려줘도 지들이 뭐예요? 무슨 벚꽃 향기에서 아 좋다 하던 본능이 변질돼 버렸어. 그렇죠? 네. 왜 벚꽃 향기는 무섭다 뜻이 압도적인 무섭다는 뜻이 지배해서. 이제는 벚꽃 향기는 나는 좋아. 이 본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된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벚꽃 향기가 지긋지긋하고 무서워진 이제 수컷과 그 다음에 벚꽃 향기가 무서운 줄을 뭐요? 전혀 모르는 암컷과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가 태어났어. 그 새끼들한테 벚꽃 향기를 뿜어줬어. 새끼들은 이때까지 벚꽃 향기 한 번도 맡아본 일도 없어. 새끼들이 어떻게 할게? 치치 해줄게. 유전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유전자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 맞게 안 맞게? 그래서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죄를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손까지 그 죄가 어떻게, 나쁜 짓 한 게 어떻게 유전된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죄라는 것은 유전자에 입력될 수 있다. 그 나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조건적, 응? 그거, 뜻이 확 다르잖아. 그게 유전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변질된 죄인이에요. 많은 것이 변질됐다. 많은 좋은 본능들이 변질돼서 나쁜 본능으로 변질됐다. 이 변질된 본능, 유전자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를 이런 유전적 실험 결과가 없이는 그 말이 진짜 엉터리 같은 말 아닙니까? 금방 태어나가지고 죄도 한번 지어본 일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은 당연히 제기해봐야 돼. 그 저도 야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드디어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같은 뭐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보면 다 뭐예요? 그 어릴 때 그런 아주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그게 들어가면서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은 뉴 스타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원상복귀가 될 수 있다. 마치 우리에게 나쁜 생활습관으로 그 정말 우리가 그동안 치열하게 받았던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암세포로 변질돼서 내가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뭐예요? 그 생명,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감동하고 그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유전자는 하나님이 도맡아서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 왜 애통해요? 나는 왜 뱀이 그렇게 무서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 새로 태어난 지새끼가 나는 왜 벚꽃 향기가 무서울까? 설명돼, 안 돼? 설명 안 돼.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나 벚꽃 향기만 나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식은땀이 나고.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변질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이런 본능적 변질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거를 깨닫고 애통하는 거야. 참 나는 한심한 인간이구나. 변질된 인간인구나를 절실히 성령의 역사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있게 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 내가 이렇게 변질된 죄인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성령을 받으면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드디어 나는 애통할 수, 이 사실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린다 이거죠. 뭐라고?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는 애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와서 위로를 해줄 테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암 치료를 받아보니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아하, 드디어 내가 깨달았어.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아, 내 세포가 이렇게 변질돼서 암세포까지 변질됐구나.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뭐예요? 이게 회복될 수가 없구나. 아, 내가 내 세포를 이렇게 변질시키다니.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애통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 그 변질된 유전자를 도로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고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짜증이 안 나. 왜 다른 사람들 말이야, 내보다 말이야 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저 사람들은 암에 안 그런데 왜 나는 암에 그래서 짜증 나. 하나님이 뭐 불공평하다느니 막 온갖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하지만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유한 자,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게 된다. 여기 온유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킹 제임스에 보면 온유가 아니고 meek란 단어입니다. meek. meek란 단어는 요즘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 meek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예요? 나는 모든 것 자신 있어. 근데 meek는 좀 어떻게? 좀, 이제, 좀 수줍은 듯 순해진다. 또 온유해진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나의 투쟁 본능이 어떻게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하는 그런 본능이 좀 순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구를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어르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배고픔, 그 갈증이 더 세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더 받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의를 공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 하나님, 그 의의를 더 공급해 주십시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갈증과 배고픔. 미 있을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내가 더 주지.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마음속이 채워져서 아 이제 그렇게 될 때
드디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나밖에 몰라.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자가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되어 봐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 마음이 없으면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채워져서 아, 참 저 사람은 불쌍하구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정말 불쌍하게 보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더 쌓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저희들이 하나. 우리는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변질된 존재입니다. 본능이란 그 악령들이 넣어준 그 나쁜 뜻에 의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되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그 부정적인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사망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생명적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능이 되어버린 것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더 깊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에 대하여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